크리스트교, 이슬람교와 함께 불교는 세계 3대 종교에 속해요. 세계 4대 종교를 말할 때는 힌두교가 포함되기도 하죠. 불교와 힌두교는 둘 다 인도 종교예요. 신자는 불교보다 힌두교가 훨씬 많죠. 그런데도 불교가 세계 3대 종교에 속하는 이유는 세계 분포도 때문이에요. 힌두교는 대체로 인도 사람들만 믿거든요.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어요. 반면 불교는 인도에서 태어나 인도에서 환영받지는 못했지만 인도를 제외한 다른 여러 국가의 환영을 받았어요.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이 있는 동북아시아까지 신자들이 있죠. 인도에서 탄생했지만 인도를 제외한 여러 나라의 불교 신자가 분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보다 신자 수가 적지만 세계 3대 종교에 속하게 되었죠. 힌두교는 인도 고대 브라만교가 불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와 융합되고 영향을 받아 형성된 종교인데요. 기원전 6세기경 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하기 전부터 고대 브라만교는 인도의 민속 종교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석가모니가 제시한 깨달음 중 많은 내용이 브라만교와 대비되는데요. 그중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도 큰 영향을 끼친 사상이 바로 자아라고 할 수 있는 나, 아트만이에요. 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에서 동양 철학 파트를 맡고 있는 손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추계시대라는 시간적 배경은 동일하지만 동양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중국에서 살짝 옮겨 인도로 가볼 건데요.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의 무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갈래로 발전한 불교 사상을 살펴보기 전에 석가모니가 직접 깨달은 내용만 중심으로 다루는 근본 불교 시기의 핵심만 간단히 살펴볼게요. 불교에 대한 영상은 불교의 종교적 교리보다는 철학적 사유를 위주로 내용을 준비할 거예요. 현재 불교는 여러 민속 신앙이나 다른 종교와의 결합으로 인해 전생이나 환생을 다루는 윤회나 사후세계를 인정하는데요. 석가모니는 윤회나 사후세계를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윤회는 당시 인도의 기성 종교였던 브라만교에서 믿는 것이었고 윤회는 인도의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했어요. 결국 석가모니는 카스트 제도를 부정한 것이었죠. 신분 제도와 나라는 자아가 없다는 무아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불교의 무아를 설명하기 전에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고대 인도 종교 브라만교 먼저 간단히 살펴볼게요. 브라만교는 브라만이라는 성직자 계급을 중심으로 성립된 인도 종교예요. 브라만은 카스트의 가장 위에 군림하는 계급인데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카스트 제도 맨 아래에도 끼일 수 없는 찬달라, 불가촉 천민이 있죠. 브라만교는 범아 일려를 주장하는데요. 범은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만이고 아는 개별자의 본체인 아트만입니다. 범아 일려는 우주의 근본 원리와 개별자의 본체가 동일하며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말해요. 지극한 수행을 통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우주와 합일되더라도 나는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브라만교가 불교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브라만교는 우주와 동일한 나의 본체, 나라는 개별 존재의 중심이 되는 아트만이 윤회한다고 생각했어요. 아트만은 나, 자아, 신의 숨결, 영혼 등의 개념으로 번역해낼 수 있어요. 이 아트만이 현세에도, 내세에도, 전생에도, 현생에도 똑같이 불변하며 윤회한다고 말했죠. 이걸 카스트 제도에 비춰볼게요. 내가 전생에 우주와 하나가 되는 범아 일려의 수행을 많이 했다면 브라만으로 태어난 거고 내가 전생에 나쁜 일을 많이 했다면 수드라나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거죠. 전생의 죄는 현세의 내가 짊어지고 있어요. 현세에 벌어진 삶의 결과는 내세의 내가 짊어지게 되겠죠. 아트만은 영원 불변한 채 윤회하고 나는 계속 윤회의 고리 속에 있으니까요. 석가모니의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자, 깨우친 사람을 의미해요. 석가모니는 브라만교가 말하는 아트만, 즉 자아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윤회가 불교에서 유래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실체가 없다고 말했어요. 아트만은 없기 때문에 윤회의 굴레를 돌고 있는 자아나 영혼 같은 것도 없고 당연히 전생과 현생, 내세에서 반복되는 나라는 존재의 끊임없는 삶도 없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카스트 제도는 필요 없는 것이 되죠. 무아는 제법무아로 설명되어야 해요. 제법무아는 재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계고와 함께 세 가지 변함없는 진리, 삼법인이라고 말해요. 재행무상은 인연이라는 원인, 인과에 의해 일어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임시적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모든 것이 찰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찰나의 순간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의 괴로움만 커지게 할 뿐이죠. 제법무아는 인연이라는 인과적 관계에 의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임시적으로 존재할 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나의 영혼 내지 나의 실체, 참다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앞서 살펴봤듯이 브라만교의 아트만을 부정하고 윤회를 부정하죠. 일체계고는 나라는 실제와 세계가 영원 불변하길 바라는 것에서 고통이 시작된다고 봤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인과적 관계로 인해 존재해요. 관계를 벗어나 존재하는 나에 대한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으면 진정한 행복,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해탈이에요. 이 벗어남, 해방을 열반적정이라고 말해요. 열반적정까지 포함해 사법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무아, 즉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주장은 연기설에 의해 보충 설명이 가능해요. 연기설은 모든 것이 인연이라는 원인에 따라 관계에 의해 존재할 뿐 나라고 말할 만한 개별적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반드시 그것이 생겨날 원인과 조건이 맞춰져야 해요. 나라는 존재의 실체나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는 본질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고 또 나를 존재하게 한 원인과 조건이 사라진다면 나라는 존재도 사라지게 돼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고도 말하는데 학생이 있기 때문에 선생이 있고 선생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있게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관계를 벗어나 존재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학생도 선생도 모두 임시적인 존재들이에요. 학생이 한 명도 없다면 선생이라는 존재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기라는 관계로 인해 존재해요. 관계망이 존재할 뿐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으면 진정한 행복,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나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교의 무아사상은 서양 철학에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불교에서의 무아사상과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서양에서도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철학자들이 있죠. 예컨대 영국의 경험론자의 끝판왕인 데이빗 휴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때에 따라서 기쁘고 슬프고 괴롭다는 감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는 때에 따라서 춥고 덥다는 감각을 가지죠. 그런데 휴먼에 따르면 여기에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기쁘고 슬프고 괴로운 감정과 춥고 더운 감각이지 그러한 감정과 감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것,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고 불리는 것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여기에 존재하죠. 하지만 나는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정과 감각의 다발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메 이러한 이론을 다발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휴메 다발이론은 불교의 무아사상과 비슷해 보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점은 불교에서는 나를 느낌, 생각, 욕구, 인식의 무더기라는 표현을 했고 휴먼 나를 감정과 감각의 다발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무더기와 다발의 공통점은 그 안에 어떤 중심도 없다는 거죠.
즉 나라는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휴메 다발 이론과 불교의 무아 사상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에도 영국의 철학자인데요. 러셀은 언어 철학자답게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나는 김필령이다 라는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은 나와 김필령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나다 라는 문장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문장이죠. 나는 나다 라는 문장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지만 나는 김필령이다 라는 문장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러셀은 나는 김필령이다 라는 문장에서 나가 나라는 실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주어는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태를 기술하는 불완전한 기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김필령이다 해서 나가 어떤 실체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러셀은 서양 철학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러한 착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나, 신, 영혼을 주어 자리에 놓고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착각이 없었다면 서양 철학에서 존재론이라는 학문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러셀의 주장을 강하게 말하면 나는 존재하지 않지만 언어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착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셀의 이론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 사상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에서의 무아 사상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불교의 무아 사상은 연기론으로 이어지는데요. 연기론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합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촘촘하게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이면 나라는 개인은 물론이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개미 한 마리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처럼 삼라만상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칼 융의 동치성 현상이나 양자역학에서의 양자얽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러한 입장을 조금 더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영상이 올라가니까 약간은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약은 그만 팔고 손미애 박사님께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세력을 잃었지만 주변 동남아에 위치한 국가를 비롯해 동북아로 전래되어 인도 본토보다 더 큰 세력을 이뤄내요. 특히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는 노장 사상과 비교, 해석되면서 다양한 종파와 이론을 확립해 발전해 갑니다. 도교와 불교의 영향력은 주자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 남송의 주의와 주의의 선배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현실적이고 형 이하적인 유가 철학이 형이상학의 체계를 갖추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본 불교의 이론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전래된 이후의 불교까지 다룰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하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